내가 이제 본가 갔을 때 아빠가 안 계셨었어. 아빠가 없었고 이제 나랑 엄마만 있었었는데 이제 그 기타 치면서 이거 아빠 거야 하면서 쳤어. 그래서 어 아버지가 당근마켓에서 샀어 이러시는 거야. 중고로 샀대. 근데 아무리 봐도 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뒤 통기타 있는데 저거 몰래 아빠 거랑 바꿔놓을까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좋은 소식인데 트위치 이제 또 이제 시작했잖아요. 다시 그 며칠 동안 쉬었다가 편집자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도 좀 이제 다시 트위치 영상을 좀 쭉쭉쭉 올릴 생각이에요. 초반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개씩 좀 더 이제 하다 보면은 주 3회로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유튜브도 이제 좀 다시 돌리고 너무 막 유튜브 각 잡고 얘기하는 거 아니어도 그냥 좀 일상 뭐 예를 들면 그냥 이런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좀 모아 모아 해가지고 뭐 5분에서 8분 정도 사이에 영상들을 좀 일주일에 한두 개씩 올릴 생각입니다. 편집자는 저희 형이고요. 네, 형님이 이제 또 편집을 제대로 해주기로 해가지고 나도 이왕이면은 지인으로 하고 싶다 그랬었잖아. 이번에 또 추석 때 만나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은 형이랑 단둘이 새벽에 PC방 6시간 동안 롤하면서 얘기했습니다. 2인 큐 하면서 이제 상담을 좀 오래 했지. 그 남자들의 카페거든. 소환사 협곡이 남자들의 카페거든요. 그니까 형이 이제 원래도 이제 편집 쪽에 관심이 있었어. 내가 전에 좀 가르쳐주고 나서 다른 유튜버 편집자 지원도 했었고 막 이랬었었는데 그때는 내가 더 아이돌 뺀다 하면서 쉬고 있을 때였지. 그래가지고 이제 내거 편집도 못하고 어차피 이제 내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 했던 찰나에 형이 이제 다른 거 일을 시작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타이밍이 엇갈린 거야. 유튜브 시작하고 싶은데 형이 다른 일을 또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근데 형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거지. 막 원하던 일을 막 하는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이 좀 고민을 하고 있길래 내가 이제 좀 부추겼지. 먼저 내가 편집을 해달라 이건 말고 형 뭐 요즘 일하는 거 괜찮나? 그래서 아 뭐 그냥 뭐 일하는 게 일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 뭐 원래 그 편집하던 거는 뭐 그만하려고? 아니 편집도 너무 하고 싶은데 뭐 일거리가 좀 있어야 뭐 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아 그래? 아, 나도 이제 유튜브 어제 영상 올렸거든. 그래서 그거 너가 편집한 거야? 하길래 아 내가 편집하긴 했는데 아 편집 오랜만에 하니까 좀 빡세긴 하네.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나도 유튜브 계속 올려야지. 아 나도 이제 너 거 편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아 그러면 뭐 한번 해보신? 바로 미끼 물어버리고 이제 형 이제 일하고 있는 것도 한번 얘기해본대. 바로 그냥 진행시켜버렸어요. 진행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미끼 바로 물어버리고 형 일하는 거 이제 좀 정리하고 지금 그 일이 그렇게 바쁜 건 아니어서 일하면서 일단 시작하고 일 이제 그만두면은 아 그냥 주 2, 3회로 그냥 해버리기로 했어요. 진짜 저희는 가족 같은 분위기고요. 네, 진짜 가족이고요. 네. 아니 본가 갔는데 본가에 기타가 있는 거야. 뭐야? 기타 연습해야지 하고 이제 기타를 쳤는데 아빠가 사다 놨나봐. 아빠가 기타 취미로 또 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빠도 옛날부터 기타 조금씩 쳤었거든. 아빠도 기타 좀 치는데 이제 그 기타를 쳐봤는데 기타가 진짜 존나 좋은 거야. 기타 좋은 거 치면은 이제 어떠냐면은 잘 잡혀. 좀 힘을 줘서 눌러야 되는 코드들도 대충 힘 살짝만 줘도 잘 잡혀.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뒤 통기타 있는데 저거 몰래 아빠 거랑 바꿔놓을까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본가 갔을 때 아빠가 안 계셨었어. 아빠가 없었고 이제 나랑 엄마만 있었었는데 이제 그 기타 치면서 이거 아빠 거야 하면서 쳤어. 그래서 아버지가 당근마켓에서 샀어 이러시는 거야. 중고로 샀대. 근데 아무리 봐도 새 거거든요. 피크 이거 막 가드 그거 있어. 그게 이제 비닐이 안 벗겨져 있더라고. 아무리 봐도 새 건데 엄마는 당근마켓에서 사왔다고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편을 들어드렸죠. 아 이거 중고로 얼마 안 하겠네. 중고로 한 6-7만원 하겠네. 얼마 안 할 듯? 아무리 봐도 이거 비닐도 안 뜯겨져 있고 기타 완전 새 거. 방 들어갔더니 그 기타 줄 새 거도 몇 개 같이 있고 막 피크랑 막 다 쌓여 있어. 새 거 그거. 그래가지고 아 이거 전 주인이 이거 관리를 잘했나 봐 엄마. 완전 잘 쳐지는데 이거? 아빠 완전 잘 골랐네 기타. 그니까 이제는 중고인 거지. 이제 내가 아빠도 치고 내가 쳤으니까 이제 중고가 됐지. 그니까 이거 완전 중고 진행된 거지 이제.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고 머리 기르고 있어요. 트위치에선 처음 뵙네. 아 반갑습니다. 다슈 모델 맞고요. 김다슈라고 불러주셔도 되고요. 나를 이제 그냥 다슈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근데 많더라. 요즘에 이제 내 알고리즘보다 다슈 알고리즘이 많이 뜨니까 최근에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막 나 일단은 근데 애초에 나를 알아볼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제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나도 이제 신경이 쓸 거야. 날 알아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예인병 걸려서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 이제 겸손하게 돌아다니고 있다가도 저기 쪽에서 이제 딱 내 나이 또래 분들이 이제 오고 계셔. 그러면은 만약에 머리가 길다? 그럼 진짜 열에 아홉은 알아보심. 머리가 여기까지 온다? 그럼 일단 열에 아홉은 어? 그 다슈 나오시는 어? 켄지님 어? 벌써 그리고 이제 켄지 이는 장발이냐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 이게 장발이야? 저 정도면 그냥 머리 긴 거 아님? 머리 긴 게 장발이긴 해.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고 있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다슈 머리 중에서 이제 켄지컷이라고 있었어요. 다슈 이제 PD님이랑 우리 내 이름으로 한번 머리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켄지컷 해가지고 켄지컷 만들었었어. 그게 약간 좀 짧아. 장발보다 좀 짧아. 뒷머리도 많이 짧고 앞머리도 한 코쯤까지 오고 이러는데 그때쯤부터는 이제 장발이냐 아니냐 사람들이 이제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장발 아니고 켄지컷입니다. 그렇게 해버렸지. 피곤할 때 졸리다라고 해? 아니면 잠 온다라고 해? 피곤할 때 피곤하다 하지. 저는 경기도가 고향이어가지고 졸리다고 하죠. 잠 온다는 경상도 사투리잖아. 아 잠 온다. 아 잠 온다. 졸리다를 오글거려 한다며 경상도 분들은. 심지어 이거 나 쇼츠도 있음. 그 신기한 사투리 되게 많던데. 나 대학생 때 제주도 애들 있었는데 진짜 외계어 그 잡채. 아니 근데 제주도 사람들도 제주도 방언 많이 안 쓰지 않나 요즘 애들은? 근데 그냥 단어들을 좀 많이 쓰는 건가? 그 표현들은 그대로 내려오니까. 제주도 사투리를 보자. 혼자 없어 얘. 이건 유명하잖아. 어디서 옥대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소감수다. 소감수다는 약간 소감수다! 약간 군대에서 쓸 수 있는 말 아니야 이거는? 소감수다! 약간 식사 맛있게 하시오. 시원하게 하시오. 밥 먹은? 무사경행? 와 무사경행은 진짜 뭔지 모르겠다. 왜 그랬어가 무사경행이라고? 가까이 와가 조끝이 오라! 이건 약간 좀 무서운데? 썸녀한테 조끝이 오라! 오해할 수도 있겠다. 원래는 조끝이 오라 얼마나 설레겠어. 썸녀한테 조끝이 오라 좀 무서운데? 그렇게 하자가 경하자. 경하자 약간 그거 아니야? 그냥 요즘 애들이 그냥 아 그냥 하자. 아 몰라 그냥 해. 경하자. 그런 느낌 아니야? 경하자. 잠깐만 부숴버린다가 모사버리크라이라고? 잠깐만 이게 진짜야? 이 크라이는 이 영어 아니야? 모사버리 크라이! 모사버리 크라이는 약간 기술 이름 같은데? 제주도 방언은 진짜 신기한 거 많은 거 같아.